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고 운행 대수를 확충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는 1,600대에서 8,600대로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바우처 콜 택시 회사 나비콜, 국민캡 외에 온다 택시 7,000대가 추가로 참여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이용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 수준으로 낮춰 5km까지 1,500원, 10km까지 2,900원, 20km까지 3,600원입니다. 이용 대상도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 서울 시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로 완화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 업체의 장애인 바우처 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 인센티브도 대폭 인상합니다.